내가 친다. 오늘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요? A baby and a bush. 이거 드릴게요. Egypt was filled with Israelites. The new pharaoh was afraid that the Israelites would become too powerful. So he made them slaves and treated them very badly. 왕이 갑자기 바오리아는 왕이 여기 있었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근데 바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바울 왕보다 더 세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이 약해질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Pharaoh ordered that all baby Israelite boys had to be killed. One woman put her baby... Did Pharaoh make the Israelites slaves because he thought they were becoming too weak?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낳은 남자아이들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남자아이를 죽인다고 했죠. 바로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아이를 계속 숨기면서 키웠어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좀 커지면 들키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강에 띄어 보냈어요. Pharaoh's daughter was bathing by the river. She found the baby and decided to keep him. His sister offered their mother's help to care for him. Pharaoh's daughter named him Moses. 근데 이 아기가 강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사는 여왕이 이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속이 건졌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아기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 이 언니는 계속 따라봤어요. 숨으면서 이 아기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기를 잘 보살핀다고 Moses grew up. One day, he saw an Egyptian eating an Israelite. Moses killed the Egyptian. Then he fled to Midian and was a shepherd for 40 years. 근데 모세가 점점 자랐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 진짜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리는 잠번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바로 왕이 주기자를 세웠어요, 모세. Moses was watching his sheep on Mount Horeb. The voice of God spoke from a burning bush. My people are suffering, Moses. I have chosen you to free them. 근데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사는 바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양떼로. 그래서 모세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었어요. 80살이 되자 모세는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불이 막 붙어 있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보았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I can't, Moses cried. I'll help you, God promised. Throw down your staff, Moses did. It turned into a snake. When he picked it up, it was a staff again. 1번 정답.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변해오셨죠? 근데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못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줬어요. 바울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모태로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드렸어요. 이 기적을 이랬어요. 이 지팡이를 땅으로 내려, 이거 딱 나라고 해봤어요. 근데 노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이거 집어서 손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이 노뱀을. 그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Put your hand in your cloak, God said. Moses did. He looked. It was covered with disease. When he did it again, it was healed. Show Pharaoh that, God said. Ah.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또 기적은 이랬어요. 보면 너 손을 너 종아리 속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피부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 손을 다시 종아리에서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시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풀어줄 수 있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I'm not a good speaker,
said Moses. I'll give you the words, God said. Your brother Aaron can help. So Moses went to tell Pharaoh to set the Israelites free. 그래서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사람들한테 말할 말이 없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 형 아론도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God promised to help Moses when he went to tell Pharaoh to let the Israelites go. Yes. True or false? 된다. 이번에 이거 성경들어 별 받았고요. 이번에 이거 활동해 볼게요. 활동해서 색칠놀이 재밌겠다. 언제 되지? 이제 됐나 봐. 됐다. No. 처음부터 다시 시작.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산은 초록색.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고 그리고 됐다. 그리고 이게 연두색. 기분부터 해야지, 지금. 됐다. 이번에는 먼저는 검은 양. 검은 양, 하얀 양도 있어야죠. 너 생각했어. 왜 검은 양도 없었지? 검은 양이 없었지? 이번엔 연두색 또다시. 이번에는 이거. 됐다. 그 다음에 갈색. 모세 소원. 그 다음에 얼굴색. 얼굴색네. 밤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지금은 저녁이에요. 밤이라고 할까? 이게 별이 없는데? 지금 낮이에요? 아니다.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돌들.
아니고 됐다. 이번에 지팡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드레이밍인데 이건 개그였습니다. 그그 이거 여기 안 됐다. 옷도 색칠 하죠요. 하줘야지 제맛이지. 옷도 색칠해야지 제맛이지. 아이 주황색이라 주황색이 더 어울린다. 됐다. 그래 손 얼굴색도 색칠. 오잇 됐다. 됐다. 기다려 얼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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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점이 많아요. 이거는 노란색. 어때요? 멋지죠? 멋지니까 내장. 아이고 맞죠. 이제는 홈. 딴따란 따란따란. A baby and a bush.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4년째 읽었는데 어떠세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잘 봐요. 빠빠이.